예, 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제 거 아이디 환희아빠나 아니면은 아우터와임 검색하시면은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서 저희 본점의 위치 그리고 직통번호 그리고 저희 지점의 위치 직통번호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뭐 견적문의 시공가격 이런 거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간혹 시공가격은 어디는 뭐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 오픈 다 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뭐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웹사이트 이용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차량은 GV70이에요. 현대 제네시스죠.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GV70. 뭐 쉽게는 현대자동차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거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GV70. 지금 촬영이 예정이 없었는데 어젠가 저희 환희아빠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이 GV70이나 G70 하부도 보여달라. 원래 사실은 저희 채널에 이거 GV70도 작업에서 올라간 영상들 하고 뭐 이런 거 다 올라간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 GV70에는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코팅하고 휀다방은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공이 되고 있어요. 이쪽 휀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휀다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에서 보는 게 좀 편할까요? 순정처럼 저희가 작업을 뽑아놓습니다. 순정처럼 저렇게 커넥터 부분들 다 살려놨고요. 완전히 그 스프링 서스펜션, 스프링하고 쇼업쇼바 말고는 순정처럼 작업을 해놨고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요거는 그 저희가 풍절음을 막아줄 수 있는 방음 패드예요. 이것도 소재는 디포 재질입니다. 디포. 보통 현대나 기아 자동차에서 이 휀다 커버나 이런 데 들어가는 재질들이 D2, D3 이런 등급인데 저희가 등급은 D4 한 등급 더 높은 두껍고 이런 거를 기본으로 장착을 해드리고 있어요. 휀다 완전 순정화 작업. 이 하부 쪽 보시면 서브프레임부터 해서 뒤를 쫙 전체적으로 보시면 완전 순정화 작업.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머플러랑 방향판은 장착을 해놓은 거예요. 작업 끝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 여기 커버류 있잖아요. 커버류하고 휀다 커버 바퀴 정도만 조립하면 차량은 출고를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부의 작업은 퀄리티 있게 뽑아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차가 나올 때 이렇게 순정처럼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누차 이해하지만 이렇게 노랗게 흐르는 거는 뭐다? 이너왁스다. 이너왁스. 이쪽에 와서 요 안에 한번 볼까요? 안에도 꽉 차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꽉 채워놨죠 안에도. 요거 이너왁스 액체방청제. 이너왁스가 뭐예요 물어보시는 고객님들 저희 시청자분들도 있는데 이너왁스도 방청제입니다. 다만 뭐냐 액체. 얘처럼 이렇게 완전히 건조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건조가 되면 물려처럼. 그래서 시공하기 어려운 이쪽 안쪽이라든지 이쪽 물구멍이나 방진구멍 속에 이너왁스를 기계로 쫙 채워두는 충전을 해요. 이쪽 엣지들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저희 구독자님이 엣지 시공 꼭 잘 해줘야 되나요? 하는데 항상 얘기해드리지만은 보통의 업체들이 여기 끝까지 이 라인까지 잘 안 해요. 이 라인까지. 근데 실제는 이렇게 하고 이 라인하고 이 바깥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이 부분까지 해줘야 돼요. 왜? 비가 오면은 세차를 하고 비가 오면은 이렇게 물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안 떨어져요. 이렇게 다 타고 옵니다. 밑에서 비 오는 날 주행을 해도 여긴 커버류가 있잖아요. 커버류 옆에 물이 고여요. 요 라인에. 그래서 스틸의 끝부분은 항상 시공을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 대충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아웃타임 본점이든 지점에서 시공할 때는 엣지 부분들, 뭐 스틸의 끝부분들 시공을 퀄리티 있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가 단톡방이라든지 저희 지점 사장님들, 저희 지점 직원분들, 저희 본사 기술팀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다 아직 조립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지금. 방열판 아직 조립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하다가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뒤쪽판 볼게요. 어차피 보통의 차들이 이 가운데 연료통이 들어가요. 연료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료통 뒤쪽은 리어 쪽 머플러 당연히 꼈고, 방열판 껴졌고, 얘 껴졌고, 여기도 얘 껴졌고,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뒤쪽도 핸드폰 한번 볼까요? 뒤쪽 핸드 부분이고요. 저희가 꼭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 AS 해당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AS가 걸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마스킹 처리하고 작업을 해놨고요. 이쪽 옆에서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는 얘가 얼마예요? 그 GV70이죠. 그리고 차량 가격도 단가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이거 순정이에요, 얘는. 지금 요거 있죠? 오돌톨톨한 거, 요거. 예, 순정입니다. 순정인데, 요런 뒤에 보이죠? 요건 저희가 작업해 놓은 거예요. 세라믹 오리지널로. 순정. 저희가 작업해 놓은 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모든 제조사가, 이 리어 쪽이나 하부 전체에 이 우레탄을 전체 시공하는, 전체 시공이 돼서 나오는 제조사는 몇 개 없어요, 사실. 물론 일본 차라든지 뭐 예를 들어 영국 차라든지 미국 차라든지 현대기아랑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대기아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량 가격이 이 사이즈에 뭐 물론 옵션이나 이런 걸 비하자면 수입차하고 비교하자면 어우 잘 나왔어. 어우 박수 칠만 합니다. 근데 하부에 이런 부분들 보면 좀 더 해주지. 이렇게 이거 냉겨놓으면 뭐 하겠어, 요만큼.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가 방열판을 달아놔버렸는데 요만큼 냉겨놓으면 뭐 하겠어. 이거 같이 해주면 되잖아요, 우레탄을. 이쪽 옆에 이런 부분들이요. 사이드 엣지도 제가 왜 항상 얘기하냐면, 보통에 조금 자꾸 수입차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엣지 부분들 수입차들 거의 다 발라나와요. 거의 발라나옵니다. 저쪽 유럽 쪽에 있는 회사들 거의 다 발라나옵니다. 근데 현대기아는 항상 안 발라나옵니다. 뭐 물론 다른 일본 차라든지 이런 데도 안 발라나오긴 해요. 근데 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 또 제네시스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잖아요. 글로벌로 가고 진짜 뭐 소비자들한테 박수 받고 이러려면은 안 보이는 하부라도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물론 GV70 차 좋아요. 저도 운행을 한번 해봤는데 차 좋습니다. 잘 나가고, 뭐, 수입 제조사랑 뭐랑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자동차 뭐 전문 리뷰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하지만 저희가 타본 입장으로서는, 주행을 해본 입장으로서는 괜찮다, 차. 괜찮다. 근데 차량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런 안 보이는 하부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세라믹 오리지널을 시공해놓으면 이렇게 회색으로 나와요. 그리고 세라믹 오리지널은 베이스가 세라믹입니다. 세라믹에 우레탄하고 고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저희가 우레탄하고 고무 성분이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시공을 해놓으면 주행을 하실 때 하부에서 올라오는 방음이라든지 방진의 기능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능이 아주 우수해요. 당연히 우레탄 고무가 세라믹에 포함된 거는 흡착력이라든지 정착력, 그러니까 한번 시공되면 얘가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되고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러한 기능 때문에 넣어놨는데, 시중에 세라믹이라고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 있죠. 세라믹 땡땡땡 뭐 세라믹 이름 붙여놓은 제품들이 막 있어요. 거의 그러한 제품들의 90% 이상은 이러한 제품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90% 이상은 수성 페인트다. 까놓고 진실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수성 페인트다, 뺑키다. 뺑키, 우리 어릴 때 일명 말하던 뺑키. 수성 페인트. 왜?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시공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 세차를 하고 비가 와요. 그러면 물이 때리겠죠, 여기다가? 염화칼슘도 때리겠죠? 방수가 뭐예요, 방수가? 방수? 방수는 얘가 물이 먹으면 안 돼요. 다 튕겨내야 돼요. 이 면에서 튕겨내야 됩니다. 이 세라믹 오리지널 시공한 면 보면 어때요? 도자기 같죠?
왜? 방수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도자기 같아요. 물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중에서 판매 세라믹이라고 판매하면 90% 정도 이상은 수성 페인트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건 방수가 아니라 흡수가 돼요. 면에 물을 먹습니다. 면에 물을 먹는 건 뭐예요? 방수가 아니죠. 뭐예요? 흡수죠. 흡수. 방수하고 흡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방수는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고 흡수 같은 경우는 물을 먹어요. 근데 얘가 물을 먹으면 언제 마를 거예요? 날씨 좋으면 또 마르고 물을 흡수했다 마르고 뭐 업체처럼 고객들한테 거짓말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물을 흡수하는데 얘가 배출을 해내요. 면에서 배출을 했는데 이런 거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세상은 상식적인 겁니다. 세상은 상식적인 당연히 방청제는 방수가 기본인데 소비자한테 얘기할 때 왜 물을 배출한대? 저 그런 말 들으면은 참 먹고 살기 힘들구나. 굳이 그런 것까지 소비자들 속여가면서까지 그럴 필요 있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라믹이라고 판매되는 제품의 90%는 수성 페인트 계열이다. 그리고 세라믹이라고 이름 붙여 파는 제품이라고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또 세라믹 아니다. 제가 어디 업체인지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어디 업체에서 어떤 제품을 쓰고 그 제품은 어디에서 만든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세라믹이라고 판매가 되는데 세라믹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업체 있어요. 제가 나열을 하자면 뭐 참 이게 저희도 저도 상도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공개를 못 해드리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고객을 속이면 안 됩니다. 고객을 속이면 안 된다. 이 보통 이 업체 관계자들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저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저러다가 AS나 뭐 하면 실제 저희가 다음 주 언제지? 화요일이냐? 네. 콜로라도?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콜로라도 차가 입고가 될 건데 그 차가 타 업체에서 세라믹 땡땡땡이라고 시공을 받은 차예요. 받아서 차가 난장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와서 저희가 지난주에 와서 보니까 다 떨어져. 손톱으로 이렇게 해서 다 떨어져. 그리고 인이 막 갈라져 있고 그래요. 다음 주 화요일날 저희가 그 차가 들어오면은 제가 촬영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과거에도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다음 주에도 심층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업체라고 얘기는 못할게요. B 업체, B. 이니셜만 얘기해볼게요. B. 뭐 세상에 B자를 쓰는 업체는 많으니까 어딘지는 얘기는 못하겠고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시공하고 나간 차량들이 AS가 없다는 거. 없다 보니 소비자분들이 만족을 다한다. 그리고 시공을 하고 나면 운전을 할 때 체감률이 달라진다. 어휴, 어제 작업이 그랜저였지? 네. 그 차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차가 뭐 한 것 같다고. 작업을 하고 나가는데 승차감이 달라졌다. 핸들도 묵직해진 것 같고 차 하부가 확실히 달라졌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갔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 하셨어요. 어쨌든 언더 방음 하면은 아웃와인 환영. 그래서 오늘 지금 작업한 GV70 세라믹 오리지널 언복싱 영상은 여기까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환영과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 아웃와인 홈페이지에 문의글이라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